일단 그립은 포핸드에서 자 꽉꽉 어떻게 좀 교정할 거라고 그랬어요? 그 이제 손바닥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그렇죠. 네, 이런 식으로 그 솔루션을 드려볼 테니까 네. 어, 가운데 한번 서보세요. 네. 준비. 오케이. 열지 말고요. 그 상태로 네. 그 상태로 여기다 닫아서 여기다 한번 놔보세요. 네. 손목 열지 마세요. 그리고 돌리지 말고 네. 더 안으로 닫아봐요. 더 백쪽으로 닫아봐. 그렇지. 우리가 알고 있는 백쪽으로. 그렇지. 몸 많이 가지 마세요. 그렇지. 괜찮아요. 네. 그대로 가세요. 그게 이제 손바닥감이에요. 손가락감이에요. 손가락감이에요. 손바닥감이에요. 손가락입니다. 그렇죠. 손가락이죠. 네. 그런 감을 자꾸 잡아줘야 돼. 이제 저 수영 하는 거 봐보세요. 저 수영 하는 거 봐보세요. 네. 그립의 균형을 한번 봐봐요. 네? 저 손가락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손가락 안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아, 그립이 많이 돌아가냐 안 돌아가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립 안 돌아갑니다. 지금 한번 봐봐요. 돌아갑니다. 그죠? 네. 우리가 이런 그립을 갖고 있어요. 그죠? 네. 이런 그립을 갖고 있어. 자, 저쪽으로 쳐보세요. 이런 그립을. 그러니까 처음에 아까 전에 테스트할 때 영상 보면은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딱 그립이 자, 준비! 테스트 해봅시다. 네. 딱 살짝 이렇게 있더라고. 손바닥 감이 편한 거죠. 이러면 깊은 볼이 쳐진다, 안 쳐진다? 안 쳐진다. 여기는 이게 그립이 돌아가면 손목이 이렇게 젖혀지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세워지는 게 잘 안 됩니다. 그립이 돌아가면. 네. 그립이 안 돌아가면 손목이 세워진 상태로 몸 쪽에서 자꾸 이게 회전되는 스윙이 만들어져요. 이렇게. 그렇죠? 이런 동작들이나, 네. 아니, 이렇게 동작이나. 이런 느낌, 이런 느낌으로 약간 손목이 어떤 롤링이 어느 정도 일어나면서 자꾸 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렇게 돌아가 있으니까 이게 자꾸 불편하게 치는 거예요. 나오면서 불편하게. 뭔가 회전이 될 것 같으면서 손목이 까발라지는 거예요. 알겠죠? 예. 예.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걷는다? 포인트는 웬만하면 앞으로 어떻게 걸으려고 해야 된다? 이렇게 닫아서. 이렇게 걸어. 아, 이렇게 닫아서. 그렇지, 그렇지. 그 감으로 해보세요. 아, 그렇죠. 오케이, 너무 닫았어. 너무 닫았어. 오케이. 예. 그렇죠, 오케이. 둘 닫고. 거기에서, 저 봐보세요. 지금 손목 움직이지 안 움직이지 봐봐요. 움직여, 안 움직여요? 안 움직입니다. 조금 더 이렇게 손목을 이렇게 조금 더 유연하게 좀 몸 쪽으로 좀 더 세워놓고, 네. 그러고 나서 이렇게 들어가 봐요. 손목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사용이 되면서 팔이랑 같이 사용이 되게. 네. 받아보고, 그렇지, 쭉. 그렇죠. 그렇죠. 그런 감에 익숙해지셔야 돼.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스트로크를 할 때도 지금처럼은 아니지만 그런 느낌, 그런 손가락의 느낌이 익숙해져야 된단 말이야. 네. 나중에 본인 포인트 칠 때, 스매시 할 때 다 보란 말이야. 손바닥 느낌으로 너무 많이 돌아가 있어요. 네. 오케이? 네. 그러니까 어휴, 뭐 선수들 영상 보니까 뭐 전위에서 많이 돌리고 치던데요. 그건 괜찮아요. 네. 여기서 이 순간순간 여기서 이 그립이 다 될 수가 있어, 선수들은. 근데 우리는 그립을 순간순간 전환한다기보다는 미리게 만들어 놓는 스타일이에요. 이게 됐죠? 네, 됐습니다. 준비. 다시 닫아보고. 그렇지. 좀 더 이쪽으로 세워보세요. 몸쪽으로 세워보세요. 그렇지. 몸쪽으로 집어넣어봐. 그대로. 몸쪽으로 집어넣고. 그렇지. 그렇지. 자, 이거 돌리세요. 이건 돌리, 그건 열어야지. 그건 돌렸어야 돼요. 제가 일부러 타점 앞에다 줘본 거예요. 그립 좀 돌려야죠. 아예, 그럼, 손바닥 말고. 그렇죠. 돌아가야죠. 그때 이제 손목이 젖혀지면 돌아가는 거죠. 여기서는 그 손바닥인 거죠? 손바닥이죠. 그러면 손바닥 안 하면 이거 팔병신 되지. 이거 손목 병신 돼. 그죠? 이거 큰일 나지. 봐봐요. 그죠? 이제 그립 돌아갔죠? 네. 이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거 안 돌리고 쉴 수 있겠지. 이거 어떻게 쳐, 이거를? 네. 안 되죠? 이 정도 타점만 돼도? 네. 안 돌리고 쉴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네. 그죠? 네. 자, 다시 느껴볼게요. 그립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갔죠? 네. 그러면은 손목이 몸 쪽으로 세워질까 아니면 뒤로 뒤집어 까질까? 까질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렇죠? 예. 그립이 돌아가서 안 돌아갔어. 이게 손감이 무뎌서 어떡하냐고. 그립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지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은 손목이 뒤로 까발러져, 안 까발러져? 안 까발려져. 네. 자연스럽게 몸 쪽으로 세워지지 않나요? 네. 그럼 몸 쪽에서 스윙이 회전돼서 나오지 않을까요? 네. 그렇죠. 네. 오케이? 네. 그래서 제가 교육할 때 그립이 돌아가는 범위를 1단계 스윙. 네. 1단계 스윙? 네. 우리가 1단계 스윙 잘한다 이거야. 네. 근데 요 2단계 스윙부터 잘 안 돼.
오케이. 네. 안 돌아가고 이 다음에 네. 여기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들어오면서 손목을 열어서 그립을 안 돌리고 잡아보세요. 네. 그립을 안 돌리고 손목을 열어서 때릴 수 있는 거고. 네. 손목을 열지 않고서 그대로 감아버리면 약간 슬라이스는 드롭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오케이. 아, 네. 지금 그립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나요? 안 돌아갔습니다. 안 돌아갔죠. 네. 그러면 손목 가동 범위가 되게 커져요. 힘 빼고 힘 빼고. 그죠? 지금 그립이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럼 손목이 젖혀져요? 몸쪽으로 세워져요? 젖혀집니다. 젖혀지죠? 네. 그죠? 근데 엘보울 수 있겠죠? 아, 네. 그래서 부상이라는 것 자체가 좀 더 엄밀히 말하면 그립에 의해서 부상이 오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거기에 따라 스윙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오케이? 네. 해봅시다. 네. 준비! 이제 더 열어야죠. 아, 그립 돌리고 열어요. 더 돌려야 돼. 여기 돌려야지. 돌리고. 확 많이 돌려봐요. 돌리고 다시 들어와. 그렇지. 좀 안 돌리고. 그렇지. 안 돌리고. 그렇지. 안 돌리고. 오케이. 그런 느낌으로. 안 돌리고. 더 안쪽으로. 더 안쪽감 잡으세요. 더 안쪽감. 더 안쪽감. 그렇지. 다시 준비해보세요. 가운데. 됐어요. 준비. 더 앞으로 와서. 자, 스트로크 1단계. 또 이렇게 스냅을 때려보세요. 그립. 돌았나요? 지금요? 안 들어간 것 같은데? 네? 안 들어갔습니다. 교육 안 되겠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네. 자, 그립 안 돌려볼게요. 네. 그립 안 돌린 거예요. 네. 자, 그럼 그립 안 돌리고, 나 지금 직선 쳐야 되는데? 그립 안 돌린 겁니다. 아, 여기 안 돌린 거죠. 네. 본인도 모르게 돌아간 거예요. 돌아갔잖아요. 아, 그죠? 네. 이게 손감이 자꾸 안 느끼시면 안 돼요. 네. 계속 느끼면서 네. 하셔야 돼요. 네. 알았죠? 알겠습니다.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안 돌렸습니다. 안 돌렸죠. 젖혀지면 그립이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거 한 가지만 충족이 돼도 그립이 돌아가는 거다. 네. 그립을 손가락으로 미리 돌렸다. 돌려보세요. 돌렸다. 그럼 손목은 젖혀지는 구조가 나와요. 그죠? 네. 돌아가면 젖혀지는 거예요. 네. 또는 그립을 안 돌렸는데 손목을 젖혀버렸다. 그래도 그립이 돌아가요. 그죠? 네. 지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습니다. 그렇죠? 이게 세워진 구조예요. 네. 세워진 구조? 그러면 약간 손목이 이렇게 약간 회전이 들어가면서 때릴 수 있는 겁니다. 네. 그죠? 네. 이게 제가 교육할 때 2단계 스윙. 몇 네. 단계? 2단계 스윙. 돌아갔나요? 돌아갔습니다. 그쵸. 네. 1단계. 네. 오케이. 자, 해보죠. 준비. 자, 1단계. 그래? 돌아가야죠. 그립 돌리고. 지금 머리가 하얘졌어. 그립 돌리고. 스냅. 그렇죠. 툭 때리시고, 툭 때리고 딱 중심으로 빨리 와보세요. 툭. 그렇지. 아, 빳빳하다. 둘. 그렇지. 힘 빼고. 또 엄지손가락에 힘 좀 빼세요. 엄지손가락에 힘 많이 들어가네. 빼시고 자, 그립 돌렸을 때 자, 뒤로 올려보세요. 이 잡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여기에서 검지에 비해서 손톱 하나 정도만 올리세요. 네. 오케이. 오케이. 여기가 붓게. 네. 여기가 그립의 축이에요. 여기 떨어지면 안 돼요. 네. 여기 힘 빼고 네. 여기가 힘이 들어가면 이 엄지에 힘이 들어가면 손목이 잘 안 써져요. 네. 여기 힘 빼고 네. 이렇게 아래쪽만 잡고 이렇게 톡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그렇죠. 되게 편하네요. 예, 네, 힘 빼시, 그렇죠. 잡고, 자, 툭 털고 들어오시고, 툭 털고 들어오고, 툭 털고 들어오고, 오케이? 네. 준비, 스냅. 그렇지, 아니에요. 그 팔로 한 겁니다. 팔로 한 거예요. 손목으로만 툭. 접어보세요. 그죠? 툭. 이렇게. 접어보세요. 이렇게. 이렇게 툭. 제가 지금 끊어쳤어요. 안 끊어졌어요.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응? 끊어진 것 같습니다. 이거 많은 사람들이 끊어진 걸로 대단히 착각을 해요. 이건 끊어진 게 아니라 라켓 헤드를 툭 던져버린 거예요. 그죠? 네. 자, 이거는 끊어진 겁니다. 끊었습니다. 그죠? 네. 이거 헤드를 던진 게 아니에요. 네. 그죠? 손목이 어느 정도 이만큼 써졌긴 했지만 이런 게 끊어진 겁니다. 그죠? 네. 백핸드에서도 마찬가지고 이 뒤에서도 이렇게 또 이거 끊어진 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이렇게 톡. 이건 끊어졌을까요? 툭 던졌을까요? 던진 겁니다. 던진 수 있어요. 네. 이렇게 하면 거의 부상 안 옵니다. 이 끊어지면 부상 올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끊어진 걸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네. 전혀 아닙니다. 헤드가 이렇게 툭 넘어가죠? 네. 넘어가고 중심으로 들어와요. 네. 그럼 이 동작을 좀 빨리 해볼게요. 더 빨리 해볼게요. 더 빨리. 이게 속도만 다른 거예요. 네. 그렇죠? 천천히 넘어오고 들어가고. 이 동작 빨리 하면 그렇지. 이 끊어진 거 같나요? 툭 던진 거 같나요? 던진 거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오늘부터 잘 이해해야 돼요? 네. 자, 이거는요? 끊었습니다. 그렇지. 끊어질 때 언제 해야 돼? 막 몸쪽으로 막 오거나 네. 내가 헤드를 툭 던지기에는 뭔가 좀 불안해. 네. 되게 섬세하게 플레이를 해야 돼. 네.
그럴 때 이제 끊어쳐야지. 뭐 이럴 때 있잖아, 계속. 뭐 이럴 때. 뭐 그럼 헤드 툭 던져버리면 되겠어, 불안정하게. 근데 요 정도 높이는 다 던질 수 있는 거. 있어야 된다. 네. 이 정도 채공 시간은. 한번 던져봅시다. 네. 톡. 그게 뭐야? 헤드로 던져야지. 톡. 아니야, 이 반동이 나오게. 톡. 톡. 힘 빼고. 너무 아래 잡았어. 좀 더 위에 잡았어. 가운데. 좀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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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오늘 밤 새겠다. 아니, 라켓 더. 좀 더 올려잡아. 아, 네. 더. 그렇지. 톡. 스레. 아니야. 톡. 힘 빼고. 야, 아니야. 왜 이렇게 빠빠대? 힘 빼고. 톡. 여기에서 지금, 이거는 손목이 젖혀진 구조, 몸쪽으로 세워진 구조. 젖혀진 구조. 젖혀진 구조. 네. 그러면 이렇게 손목이 굉장히 단조롭게 움직이는 거예요. 네. 뒤로 넘어갔다가 들어오는 거고. 네. 아까 전에 이제 2단계, 깊은 볼은 손목이 세워진 구조에서 딱 이 회전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좀 더 손목이 좀 더 유연하게 회전을 해서 돌아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젖혔다가 나오는 이 동작이 유연하지 않다. 네. 그럼 백핸드에서 유연하게 스냅은 잘 안 써져요. 그러니까 힘 빼시고, 네. 여기 떼지 말고. 힘 빼고, 그렇지. 그때 엄지 힘 주지 말고. 톡? 한번 해보세요, 톡? 좀 더 위에 잡고. 힘 빼고. 톡? 그렇지. 원래 위치로 손목을 세워보세요, 톡? 이렇게. 톡? 세워보세요. 톡? 이렇게 세워보세요. 그렇지. 그걸 빠르게. 너무 헤드를 내리지 마요. 여기까지만. 톡? 톡? 이렇게 톡? 좀 더 젖혀서. 톡, 톡, 톡. 좀 더 위에 잡아. 너무 아래 잡네, 그립을. 조금만 더 위에. 됐어. 오케이. 그 임팩트 느낌 조금만 받아보세요. 그렇지. 톡. 그렇지, 그렇지. 그렇게 때려봐, 이렇게. 자신감 있게 톡 때려봐, 그냥. 톡. 잘했어. 가볍게 해봐. 자신감 있게. 톡. 좋아. 이렇게 톡 던지라고. 톡. 그거는 약간 좀. 이거 끊어친 거예요? 툭 던진 거예요? 끊어친 겁니다. 그렇죠. 그럼 이거는요? 던진 겁니다. 이거 툭 털어버리는 거지? 네. 툭. 톡. 그렇지, 그렇지. 힘 빼고. 톡. 좋아. 아니야! 그럼 어깨를 동원해 친 거잖아. 어깨 힘들어. 이게 영상으로 보면 잘 안 보일 수 있어요. 영상으로 보면. 근데 본인이 하는 거는 저는 분명히 제가 그 느낌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네. 제가. 네. 그러니까 저랑 같이 교감을 잘 해야 돼. 네. 그죠? 네. 방금 전에 어깨가 어느 정도 힘이 들어간 거다. 힘 빼고, 톡. 그렇지, 그렇지. 가볍게. 아주 약하게 줘도 괜찮다, 이거예요. 네. 약하게, 톡. 네. 좋았어. 톡 건드려. 톡. 자, 힘 빼고, 톡. 그렇지. 늘어지지 않게. 멈추지 않게. 그럼 그거 뭐예요? 그 동작을 잡기까지 또 힘이 들어가는 거야. 네. 힘이 빠지잖아요. 임팩트가 끝나고, 자연스럽게 반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지금은 반동을 여기서 만들지만 나중에 이 반동을 내 몸의 중심으로 들어오면서 다 끌고 와야 돼. 이 반동을 끌고 와야 된다고. 내 몸의 다시 중심축으로 때리자마자 이 반동을 가지고 와야 된다고. 오케이? 네. 가져와 보세요. 톡. 그렇지. 힘 빼고. 또 통. 힘 빼고. 둘. 잘 털었어요. 힘 빼고. 셋. 통. 그렇죠. 이게 몇 단계 스윙? 1단계입니다. 1단계. 그립이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간다. 네. 그죠? 네. 미세하게 돌아가는 거죠. 느끼셔야 돼. 네. 자, 이번에 그림 안 돌리고, 이번에 한 2단계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좀 어려운 거야. 아니지. 근데 백핸드 할 때, 네. 어디 자꾸 치우쳐 있냐면, 네. 자세를 만드는데 너무 치우쳐 있어요. 네. 자세를. 좀 봐보세요. 네. 자, 2단계 스윙. 2단계 스윙은 손목을 젖혀서 나온다, 아니면 회전해서 나온다? 회전해서 나온다. 제가 지금 몇 단계 스윙 같아요? 2단계. 그렇죠. 네. 2단계. 자, 이거는요? 1단계. 1단계. 네. 우리 포핸드 여기서 칠 때도 그게 안 돼. 네. 자, 이거 몇 단계예요? 1단계입니다. 졌다 때려보세요 했을 때. 졌다 때려보세요 했을 때. 네. 여기다 때릴 때는 돌아가서 쳐야 됩니다. 그럼 저기 때릴 때는 안 돌리고 칠 수 있어야 돼. 지금 몇 단계 스윙 했을까요? 2단계입니다. 그렇죠. 이미 여기서 코킹이 된 상태로 회전이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네. 그렇죠. 네. 그러면 되게 편안하게 그립에 손실 없이 또는 더 파워 있게 때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지금은요? 1단계입니다. 그렇죠. 그립이 돌아가는 거죠. 네. 오케이? 네. 그걸 생각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 한번 보여드리면 자, 이 느낌이에요. 이게, 자, 보시면, 봐보세요. 톡, 그치? 그치? 톡. 몇 단계? 2단계입니다. 2단계. 몇 단계? 1단계입니다. 그렇죠. 네. 타점이 이 정도만 돼도, 이제 1단계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손목의 가동 범위가 안 나오니까 되게 힘들어지겠죠. 그래서 몸이 가서 어떤 보상 동작을 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각이 안 나오니까 어깨를 동원해서 조금 더 어깨로 또 보상 동작을 하거나 이런 동작이 나오는 겁니다. 세워놓고서 그립 안 돌리고 때리면 이렇게 툭 때려볼 수 있죠. 그럼 이 구도를 자 보세요. 손목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세워졌습니다. 그렇죠. 네. 가만히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자세가 만들어지나 안 만들어지나. 네. 자세를 팔로 만들어 안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옮겨볼게요. 이미 손목 구조가 다 만들어져 있어요? 안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때리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이거 하는 게 이게 백핸드 후기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이 구조가 그대로죠. 그대로죠. 그대로 그대로 이 구조가. 근데 우리는 기본 베이스가 팔로 뭔가 동작을 만들어서 이미 딱 들어가려고 해요. 별로 좋지 않다. 근데 그립을 이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좋지 않은 거죠. 배드민턴에서 동작이 만들어지는 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저 보시면 지금 동작 만들어서요? 아니면 이 축이 움직여요? 축이 움직여요. 그렇지. 별로 안 만들어지죠.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오케이? 네. 요 구조를 타점에 따라서 그대로 그 있는 위치까지만 그냥 세운 상태 그대로 가는 거야. 네. 저기 있네? 세운 상태 그대로 던져버리면 손목이 회전되겠죠. 그죠? 네. 또 좀 더 깊게 있어. 또 이 세운 구조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죠? 네. 그대로 던지고 들어오고. 거기서 좀 더 여유가 있으면 이제 어깨나 몸을 좀 더 동원해서 이 손목이 세워진 구조를 가지고 이 포맷을 그대로 유지하고. 축은 무너지지 않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깨나 몸을 좀 더 동원해서 좀 뗄 수 있겠죠. 그죠? 네. 해봅시다. 네. 이제 2단계까지. 그렇죠. 준비. 자, 앞으로. 자, 1단계. 또, 셋.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톡 털어지게. 다시 한번 더. 1단계. 톡. 아니, 아니야. 짓눌렀어. 네. 안 털어져. 다시 한번 더. 톡. 힘 들어갔어. 힘 빼고, 통. 아니야. 그게 뭐가 손목을 때린 거야, 그게. 들어가긴 들어갔죠. 힘 조절이 안 됩니다. 네. 톡, 아까처럼 가볍게, 톡. 성의 없게, 이놈의 새끼, 얄밉게 그냥 톡 때려버리라고. 네. 톡. 괜찮아, 톡. 그렇죠. 괜찮아. 그런 식으로 건드리라고. 네. 그 다음에 자, 2단계. 네. 이 세운 구조 그대로. 준비 그리. 그대로. 약간 백으로 돌아가요. 좀 열리지가 않아. 더 열려야 돼. 봐보세요. 네. 네. 지금 들어갈 때 면이 이렇게 나와 있다면은 이건 그립이 약간 백 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네.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돼 있다고 해봐요. 네. 이 손목이 좀 더 열리면서, 그죠? 네. 그립이 백 쪽으로 돌아갈 수가 있어, 없어요? 백 쪽으로 돌아간다는 건 이 말을 하는 거죠. 네. 그죠? 네. 자, 백 쪽으로 돌아갔어요? 안 돌아갔어요? 돌아갔습니다. 그죠? 그립 돌아갔죠. 네. 근데 손목을 딱 세워버리면은 그립이 백쪽으로 돌아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죠?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손목 구조로 그립이 딱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세워놓고서 네. 좀 더 위에 잡으세요. 그렇지. 네. 이 정도면 거의 준비 그립 베이스죠. 네. 이 상태. 네. 좀 더 깊어지면 좀 더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네. 손목을 더 열면은 그립 더 돌아가죠. 네. 그럼 굉장히 깊은 볼을 뭐 대각으로 친다. 네. 이 정도까지 열릴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그립이 미세하게 조절된다. 이 정도면 손 펴볼래요? 이 정도 그립이 돌아간 거면 나는 지금 손목을 열어서 미세하게 조절한 것 같지만 네. 이 정도 돌아가서 이제 대각을 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까 포인트 앞에 있는 그립 정도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죠? 네. 이미 손바닥으로 다 들어와 버린 거라고. 네. 뭘로 만들었어요? 손가락으로 돌려서 했어요? 아니면 이 손목 구조로 다 만들어 버렸어요? 손목 구조로 했습니다. 그렇죠. 네. 이렇게 세워서 웬만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나를 좀 걸치는 게 좋아요. 그런 느낌으로. 네. 오케이. 이렇게 면이 들어간다거나 네. 그러면 백 쪽으로 분명히 그립이 치우신 거다. 네. 그거 주의하셔서 네. 방금 1단계에서 툭 때린 느낌으로 네. 여기 있으면 여기서 그냥 일로 툭 던져버리고 들어오고 뭐 해보는 거예요? 네. 톡. 그렇죠. 근데 이 왼손 좀 이렇게 좀 빼볼까요? 아, 예. 되게 못생겼어. 아, 예. 톡. 아니요, 뒤로 빼보라고. 왼손. 왼손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축 중심. 뭐 중심이라 다 갖다 붙여. 첫 번째는 추진력이에요. 아, 추진력. 네. 추진력. 네. 떠야지. 차고 나갈 때 추진력. 이게 추진력을 받는 거야, 이렇게. 두 번째는 뭐야? 균형. 네. 균형. 왼손 좀 빼고. 네. 또? 그렇지. 아이, 그, 늘어지지 않게. 아까처럼 1단계 느낌으로 탁. 네. 그 그립을 파지하고 나서. 네. 또 안 돌리고, 또 스네. 잘했어요. 그래서 다시 앞으로 오시고. 직선 때리고 이제 대각 때려봐요. 2단계로. 직선 돌리고, 네. 안 돌리고 대각. 네. 세우고 대각. 네. 알겠죠? 네. 직선. 통. 아, 빳빳하다. 축 들지 말고. 지금도 많이 벗어나 있어. 네. 유지하고. 톡.
1. 자, 2. 자, 대가. 스네. 아니야, 아니야. 더 세워서. 그냥 날만 걸쳐봐요. 약간 백쪽으로 돌아가, 그립이. 미세하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요 날 있잖아요. 네. 이것만 그냥 걸쳐봐요. 네. 오케이? 네. 일단 걸쳐놔요. 네. 그러고 나서 그냥 톡 던지고 그냥 바로 딱 중심으로 들어와. 네. 헤드만 톡 털어보게 들어오고. 네. 오케이? 네. 부탁합니다. 네. 아. 자, 직선. 자, 직선 돌리고. 안 돌아갔잖아, 그립이. 그립이 백으로 돌리고, 직선. 동. 대가. 둘. 토. 직선. 동. 또 빳빳해졌어, 또 이제. 팔꿈치에 힘이 들어가. 아까 그거 어디 갔어? 스냅. 동. 대가. 스냅. 동. 늘어지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이게 톡 때리고 바로 들어오라고. 이런 식으로 톡. 톡. 1단계, 톡. 2단계. 톡. 컴팩트하게. 네. 나중에 스윙을 연장하는 건 얼마든지 쉽다 이거예요. 네. 임팩트에 손실이 일어나지 않게. 네. 자, 젖히고, 톡. 그렇지. 내가 스냅. 둘. 이렇게. 톡. 톡 때리고 들어와야지. 던져, 던져. 톡 뿌려. 다시. 위로 툭 뿌려. 둘. 그렇지. 세우고. 손목 세우고. 지금 그립 좋았어. 지금 그립 균형 맞았어요. 네. 그런 느낌으로 때리셔야 돼. 좋았어. 그립 조절 잘한 겁니다. 다시. 대가. 동. 그렇지. 직선. 반동이 되지. 아, 그립이 안 돌아가잖아. 돌리고. 돌아가야죠. 대가. 둘. 동. 그렇지. 그립. 돌아가요? 안 돌아가요? 돌아갔습니다. 돌아가야 되는 거죠. 네. 안 돌아가 칠 수 있죠? 없죠? 없습니다. 없죠. 네. 준비. 준비 그립. 둘. 그렇지. 안 돌아가. 아니, 직선으로 때리라고. 준비. 준비 그리. 그렇지. 둘. 안 돼. 여기다 세우라고. 이쪽으로 손목이 들어가기 잘 안 되는 거야. 습관이 안 들어서. 그리고 맨날 돌리고서 엎어지려고 하니까. 이쪽으로 돌아가는 게 안 된다고 자꾸. 이렇게 들어가래요, 이렇게. 처음부터 안 들어가도 돼요. 네. 나중에 이렇게 들어가서. 네. 이렇게 들어가서 스윙이 그 들어가도 강하게 드라이브 칠 때. 이런 식으로 들어가도 결국에는 스윙 궤도가 만들어지면서 들어갔다, 코킹돼서 들어왔다가 가야 돼요. 아, 네. 이 바깥쪽에서 나오는 경우는 없어야 되는 거지. 네. 집어넣고 그냥 네. 집어넣고 해보세요. 이렇게 안 해도 되니까 네. 집어넣어놓고 네. 그립은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안 돌린다. 네. 왜? 우리는 몸 쪽에서 또 스윙 잘 끌어낼 거니까. 오케이? 네. 부탁합니다. 예. 네. 그렇지. 엄지 내리고 준비 그립하고 던져요. 그렇지. 그렇지. 좀.